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아주 날씨가 좋죠?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한주또 여러분들 즐거운 일만 또 보람찬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매 물건 열심히 추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화성시에 있는 공장 재단 물건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는 중소기업의 메카라기보다도 뭐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곳에 있는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6098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에 수원 지방 법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28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52평이고요. 14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도 큽니다. 450평입니다. 1488.89제곱미터가 건물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3억 3699만 300원이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현재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49%인 6억 5,512만 5천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기업은행의 근저당인데요. 2008년 12월 31일이 말소 기준 권리일이 되겠습니다. 경매 신청은 기업은행에서 MPL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MPL 소유권자가 현재 경매 신청을 했고요. 기업은행에서의 청구 금액은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었죠. 농림지역에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있고요. 도로는 다 접해져 있죠. 네, 토지용계획을 보면 잡종지이고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을 살펴보면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제시의 기계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단 폐기된 한 점과 소재 불명된 한 점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계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장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공장재단은 제가 많이 한 두어 번 설명을 해드려서 더 이상은 안 해드려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로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죠. 서해안고속도로고요. 이곳은 이제 KTX 노선일 겁니다. KTX 노선은 이쪽이죠. 경부선이고요. 방금 전에 것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부지는 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KTX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양감면이라고 하는데요. 주위가 온통 다 공장이다. 이렇게 뭐 보셔도 될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은 지붕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은 다 공장. 창고, 이런 산업, 제조업, 이렇게 보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있는 여기 KTX 노선이죠. KTX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TX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KTX가 지나가고 있고요. 네. 네, 이쪽에 있는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공장이 현재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아주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도 아주 모서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던 물건인데 내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네요. 네,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류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에 곧바로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공장 구조를 해놨죠. 아주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네, 옆에는 이제 KTX가 있고요. 현재는 식품 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요 위치에 있죠. 방금 전 KTX 봤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건너편에서 보면 그렇고요. 네, 이렇게 내부에는 이제 식품 회사니까 식품 기계류가 되겠죠. 기계류도 경매 물건에 포함되죠. 소유자의 네, 내부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류도 있고요. 기계류가 이제 두개 정도는 없어졌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런 기계류도 있습니다. 기계류에 관한 사진은 굉장히 더 많은데 제가 일부러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실제로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장의 구조죠. 구조입니다. 2층인 부분도 있고요. 지하 부분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층, 지1층,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층, 1층. 네, 요번에 이렇게 공장이 제대로 들어서 있습니다. 화성은 뭐 공장 지역으로는 최고의 지역,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거든요. 노동력 구하기가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장을 위치하고 싶은 곳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저렴해졌으니까요. 응찰하셔서 받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성에 있는 공장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깔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 철저히 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